20대 양단이 하고 천냥이가 무쇠가요까지 21, 22, 23번째 곡만 합십시다. 이렇다시부터 하십시다. 이렇다시 사랑가로 시작.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다 마라. 뜻밖의 사도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토련님이 부친 딸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자로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토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리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할 일을 생각 가려갈까 하서러니 물어볼까. 절 다려가자 언니 부모님이 꾸중이여 저를 두고 가자 언니 그 마음 그쳐 선화에 물을 주다 토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토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대리성과 문에 들어 짐소리 오시나한 줄을 알고더니 오늘은 이기를 놀래시려고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춘향 모친 토련님 드리려고 밤잠을 장만하다 토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유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보고만 낮에 못 보아 하니로세 사또자제가 형제분만 되면 해릴사이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준양이는 도련님을 드리려고 땅에 손을 놓다 단수 못
지방이어요. 등그두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하는 말이 소세기 만면언니 이게 웬일이오. 변지길장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째서 손님 왔소. 발성으로 이러시오. 사또께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다니신다. 대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금 허여 정신이 혼미한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꼭꼭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 아니 혼내. 춘향이가 무색하여 뒤로 물러 나지며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도련님 소 내 몰랐소 도련님 뭔 양반이요. 춘향 저는 천인이라 잠깐 좌정하였다가 버리던 게 옳다고 나를 작은히 배웁시다.